84스테이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이런 식으로 세로 줄무늬를 만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방해당했네요. 세로 줄무늬 이용해서 이렇게 계속 해주는 게 중요한 스테이지입니다. 이렇게 막 터지면 굉장히 좋고요. 알아서 터져주네요. 미러볼도 나오고요. 물고기. 이번 스테이지는 좀 운이 엄청나게 많이 따라줘야 되는 스테이지 같아요. 지금 같이 막 알아서 터지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았거든요. 그리고 미러볼로 좌측에 있는 꿀 속에 있는 줄무늬를 풀어주려고 했는데 미러볼을 이용해서는 구해줄 수가 없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 세로 줄무늬 콤보를 제일 많이 활용해 주셔야 될 것 같고, 제가 했던 이번 탄처럼 알아서 막 터져주는 탄을 만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